목장마른 감성의 시와 음악으로 수분 공급해드립니다. 일요일 오전에 마시는 풍류 한 사발, 기분 좋은 시, 회. 라이브 연주가 흐르는 고품격 삼행시 낭송회, 기분 좋은 시음의 시 담당 이환천 작가님, 그리고 음을 맡아주실 밸런스 핸드벨 연주팀 함께합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지난주에 저희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네. 핸드벨이라는 거를 TV에서만 봤었지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들어본 건 처음인데, 네. 소리가 정말 그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적으로 맑고 청아하고, 네, 맞아요. 그렇더라고요. 아, 네. 오늘도 그런 멋진 연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그 전에 핸드벨 배우고 싶다는 문자도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. 아, 그래서 네.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와 이현천 작가님이 짧게 핸드벨 체험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지금 좀 약간 긴장이 돼요. 네. 핸드벨을 네. 처음 만져보거든요. 아, 네.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, 선생님? 자, 우리 오늘 핸드벨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 두 분께서 하실 네. 건데요. 우리 청취자님께서 상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네, 네. 우리 작가님께서는 개 이름으로 도하고 레를 잡고 오. 계실 거고요. 네.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미하고 파, 미파. 네, 미파를 네. 이제 두 손이니까 잡고 계실 거고요. 네. 그 다음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손을 이제 잡아주실 거고, 아, 오늘 그치. 우리가 처음 배울 곡은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. 아, 잘 아시는 곡일 것 같아요. 오블라디 네. 오블라다? 네. 네. 이 곡 중에서 다 하기는 이제 시간상 네, 네. 다 들고 싶지만, 오늘 한 8마디 정도만 할 거예요. 오. 우리 청취자님께서 이 곡을 이제 너무 잘 아시니까, 네. 일단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. 네. 일단 벨은, 이렇게 그냥 감싸주듯이 네, 감싸주고 네. 내 팔 안에 네. 내 팔 안에 풍선이 있다 생각하고 풍선? 이렇게 둥글게 풍선을 네. 터뜨리지 않을 정도로 둥글게 이렇게 네, 네 그래서 아하. 핸드벨을 치는 동작은 링잉이라는 그런 동작으로 네, 치거든요. 네, 돌려서 둥글게 그 소리를 올려주는 건데 제가 네.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. 네. 우와 좋다. 네 이렇게 둥글게 어허. 치는 건데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부터 도레미파를 순서대로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부터 네. 이제 오블라디 말고 먼저 하기 전에 네. 음으로 항상 도레미파 네. 네, 도레미파 연주해 볼 건데 네. 도부터 시작 도레미파솔라 아우 이렇게 네. 해서 도레미파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갔네요. 아, 네네 네 그러면 우리 개 이름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자 첫 음이 민미 레도 시레 엘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네네. 자 그래서 자 우리 아나운서님과 우리 작가님 네. 실력을 믿어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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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실전으로 네. 들어가 볼까요? 한번 네. 가볼까요? 네. 네. 천천히 가겠습니다. 시작 민미 레도 시레 엘레 네 좋습니다.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시작 갈게요. 그렇죠. 예, 좀 빠르죠? 네. 네, 가겠습니다. 네. 시작. 작가님과 우리 아나운서님을 봤는데 네. 손이 너무 아주 그냥 민첩하게 잘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처음인데 다음 거 넘어갈게요. 쏠쏠쏠쏠 네. 시작 쏠쏠쏠쏠쏠 파미 파도 올라 라 솔파 미미 파미 에 파미 레도 오늘 청하신 거 맞나요? 너무 잘하셨어요. 네. 우리 그러면 마무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더 알겠습니다. 네. 반지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준비 시작 아.
하신 분 아닌 것 같아요. 아유, 네. 또 이렇게 저희가 속성으로 아유 우리 또 선생님의 아주 훌륭한 가르침 덕분에 네. 저희들 이런 체험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작가님? 아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팔을 세게 흔든다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네. 저희는 막 힘으로 하는데 네. 옆에서 우리 선생님은 너무 부드러운 스냅으로 네. 되게 청하게 땡 이런 소리 나는데 네. 저는 뿡 약간 이런 소리 나는 어쨌든 저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자,